정신장애 특성에 대해서 아까 두뇌의 연결성으로 정신장애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두뇌의 연결성이 아니라 두뇌가 행동을 하는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행동결정을 하는 부위가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상태일 때가 있고 위급한 상태가 위급한 상태 또는 술에 취했을 때 그 인간은 행동을 어떤 행동을 먼저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부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그 부위가 행동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위가 지금 현재 어디인가에 따라서 또 인간이 정상위에다가 갑자기 정신장애가 되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계속됐을 때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인간의 행동의 우선순위는 이렇게 됩니다. 먼저 인간은 자기 생존을 위협하는 전쟁이라든가 공포라든가 불안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그 두뇌 전체를 지배하는 게 이제 그 편도체라고 해가지고 두뇌 안쪽에서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고 위기 상황을 빠져나갈 때 활동하는 가장 강력하게 활동하는 부위가 있어요. 그 부분이 두뇌를 지배하는 어떤 단순한 파워 힘으로만 봤을 때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생존 본능이 가장 강력합니다. 누군가가 자기 목숨을 위협할 때 그때 내가 대응을 해야 되니까 더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그 다음은 뇌소염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부위는 어떤 감염, 전염병 감염이라든가 질병 감염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사기꾼인가 아닌가 나한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감별할 때 열심히 활동하는 부분이죠. 즉 사회가 불신사회가 됐을 때 사람들을 잘 믿지 못할 때 사람들이 뇌섬유하고 편도가 이거 두 가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이게 되고 근데 그 불신사회의 문제가 뭐냐면 불신사회가 됐을 때는 뇌섬유과 편도가 두뇌에서 주도권을 쥐게 되는데 뇌섬유과 편도가 주도권을 쥐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은 전두엽이 주도권을 쥘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가 불신사회가 됐을 때는 그 사회 전체의 창의력 지수가 낮아지는 거예요. 현명하게 뭔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저는 현재 한국 상황이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불신사회다. 그래서 창의적으로 뭔가를 대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걸 하위 두뇌라고 하는데 두뇌에서 동물 단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활동하는 동물들은 이 두 가지가 열심히 활동을 해야지 살아남아요. 왜냐하면 그 야생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고 문명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신뢰라든가 믿음 또는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봉사정신이 부족했을 때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인간은 동물처럼 살게 됩니다. 이거 두 가지가 뇌섬유과 편도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단적으로 불신사회 속에서는 좀 집단적으로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 단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측좌핵인데 측핵이라고 하는 이건 뭐냐면 쾌락을 쫓는 두뇌입니다. 더 달고 맛있는 것을 원한다든지 아이들이 달고 맛있는 걸 원하는 것은 두뇌가 계속해서 발달하기 때문에 두뇌에서 포도당을 많이 쓰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너무 단 것을 금지하면 안 돼요. 어렸을 때. 그러면 자칫 두뇌에서 에너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 뇌신경세포를 만드는. 그 나이 때 본능적으로 찾는 겁니다. 단 거를. 어쨌건 그 다음에 쾌락, 그 성적인 쾌락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눈앞에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성취할 수 있을 때는 잠시 전전되게 꺼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뇌 행동 판단의 우선순위가 쾌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알코올이나 마약에 중독되거나 했을 때 두뇌의 우선순위는 편도체도 뇌섬유도 아니고 전전두엽 이성도 아니고 측좌핵이 두뇌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뭐 어찌 보면은 사장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 보면 돼요. 우리 두뇌에서 회장님이 여기 있는데 야 회장 더 나가 그러면서 내가 이제 회장이야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하위 부위들이 좀 동물적인 충동을 다루는 그런 부위들이 우리 전두엽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술 먹으면 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하위 두뇌가 전두엽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전두엽을 마비시킨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쁠 때 술을 마시지 않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즐거운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 보면 전두엽이 마비가 되더라도 웃고 즐기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노래 한번 하고. 근데 화가 났을 때나 슬플 때나 기분이 나쁠 때 술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술과 그런 상태가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늘 술 마시면은 슬퍼진다거나 술 마시면은 화가 난다거나 하는 게 하나의 관성처럼 패턴화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마시는 것도 가급적이면 즐거울 때 한두 잔씩 마시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하이어라키라고 해요. 하이어라키. 우선순위. 그 계급 우선순위가 있는데 아무래도 정상이 정신장애가 되는 이유는 이 전전두엽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세 가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만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메슬로우의 욕구 발달 피라미드하고 똑같은 겁니다. 메슬로우는 심리학자가 주장하는 건데 메슬로우의 욕구 발달 피라미드를 제가 이제 두뇌의 부위로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영역이 편도, 내성혁, 축자핵이 안정된 상태에서만 우리는 제대로 된 이성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건 정상인도 정신장애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제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래서 두뇌에서 수초화가 늦어지는 곳 세 곳이 있는데 수초화라는 것은 기능이 고도로 발달하는 겁니다. 그 두뇌와 세포 사이에 고속도로만이 완성되는 것, 그걸 수초화라고 하는데 전두엽, 측두엽, 그 의미통합 영역이 의미를 재해석하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세 영역이 수초화가 가장 높고 연령대로 본다면 약 50세에서 70세까지 지속적으로 발달을 하는 두뇌 부위가 있습니다. 그 두뇌는 15세, 25세, 30세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두뇌의 완성은 약 75세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75세경에 이제 굉장히 완성된 두뇌가 되는데 그때까지 물론 잘 유지를 해야 되겠죠. 75세 이후에 90대가 된 사람들의 두뇌를 fMRI를 찍어서 연구한 사례가 있는데 90대 노인이 20대 후반의 두뇌를 가진 사람도 발견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뇌는 우리가 이제 가장 그 나이를 속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피부예요. 피부. 왜 피부가 가장 나이를 속일 수 없냐면은 나이를 속일 수 없는 거는 그 자외선을 많이 받는 부분. 그 다음에 산소에 많이 노출되는 부분이 나이를 속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피부하고 눈이죠. 눈. 시력. 눈이 노안이 되는 거. 이거를 가장 속이기가 힘들어요. 나이에 따라서. 근데 산소로부터 자외선으로부터 가장 멀리 안전하게 보호받는 장기일수록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이라든가 또 나이 먹을수록 좀 힘들어지는 장기가 뭐겠어요? 폐. 왜 폐는 계속해서 산소랑 만나야 되나?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사람이 이런 게 있습니다. 시력이 좀 안 좋아지고 피부가 좀 안 좋아져도요. 100살 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폐가 안 좋아지면은 오래 못 삽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어야 될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죽을 때 전체 장기가 약해져서 죽는 게 아니에요. 전체 장기 중에서 하나가 문제가 생겨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건강한데 두뇌가 이상하다든지, 다 건강한데 폐가 망가진다든지, 다 건강한데 뭐 장하고 심장이 망가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죽는 거예요. 다 건강한데 뭐 혈관이 망가진다든지. 근데 사실 혈관이 망가지는 것은 다 망가지는 거랑 거의 비슷한데. 그러니까 혈관하고 폐를 굉장히 보호를 할수록 우리는 장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100세에서 200세까지 살 가능성이 있죠. 미래에는 이제 의학기술이 좋아서 대체장기를 하게 되잖아요. 대체장기를 했을 때 생각해보세요. 가장 대체장기화 하기 힘든 게 뭘까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혈관. 여러분 혈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혈관을?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혈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체 장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 장, 심장은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미 인공심장으로 바꿔서 오랫동안 수명을 50년, 몇십 년 연장을 하잖아요. 근데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혈관, 또 하나, 두뇌. 이 두뇌를 대체 장기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두뇌는 우리의 살아온 동안의 모든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요. 두뇌를 바꾼다는 건 이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영화도 있지만은 두뇌를 바꾼다는 건 뭐예요? 이미 자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이미 자기가 아니니까 두뇌를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두뇌하고 혈관 건강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폐 건강. 그러니까 담배를 끊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아직 70, 80, 90 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이 먹어도요 그 삶에 대한 그 애착, 욕구는요 완전히 똑같대요. 약간 줄어들긴 해요. 줄어들긴 이제 죽어도 좋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성욕까지 비슷하대요. 성욕. 80대 노인도 아름다운 여자를 봤을 때는 성욕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미 좀 예방할 필요가 있죠. 그런 상태에서 여전히 나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욕구가 여러분이 80, 90대에서도 계속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욕구가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만약에 그 혈관이 망가져서 더 이상 아무리 내가 돈이 많은데 수술비를 100조를 줘도 혈관을 옮겨줄 수 있는 의사가 없어요. 그런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폐는 아마 좀 세월이 지나면 지금 인공심장이 있잖아요. 인공폐까지는 도입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인공혈관은 글쎄 한 3천년, 1000년 후에는 가능할까 지금. 아무튼 그 지금 제 두뇌에서 이게 도저히 혈관을 어떻게 옮길 수 있는가 이게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뇌하고 혈관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살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고 더 하고자 하는 일이 있고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이 두둑해졌을 때 더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두뇌와 혈관과 폐 이 세 가지를 조심하자. 건강을 갑자기 건강으로 갔는데 그래서 두뇌는 동일 연령대 100살 노인이 됐다고 쳤을 때 fMRI로 찍어보면 50년에서 60년 정도 젊은 두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뇌가 가장 뭐냐면 그걸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 건데 가장 유연하다는 겁니다. 두뇌가 가장 유연하고 가장 젊음을 유지하기 쉬운 장기가 바로 두뇌다 이거죠. 그 점을 좀 알 필요가 있고요. 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정신장애 정말 본론으로 넘어가야 되겠어요.